트라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스페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넘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스트라이크 나오네요. 예, 제가 짚어드리는 얘기를 들었나요? 유선호 선수. 자, 바로 스트라이크를 멋지게 기록하면서 자 승기를 조금씩 본인의 팀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핀액션 좋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돌굴러가요 팀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자, 박윤범 숨 한번 고르고 투구를 이어갑니다. 자, 오른쪽 3개 핀 남게 되면서 보너스 점수 7점입니다. 자, 볼까요? 자, 박윤범 선수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드래곤볼 팀이 전체적으로 다 기본기나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라인 형성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못한 점이 지금 자, 10번 핀 흔들거렸지만 쓰러지진 않습니다. 자, 9번째 프레임까지 9번째 프레임까지 114점 기록하는 드래곤볼. 네, 아쉽네요. 뭐 전체적으로 뭐 스페어 할 때 스페어 볼로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선수들 뭐 볼링 하나로 이렇게 친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권한지 선수 빠지나요? 자, 이렇게 또 아슬아슬한 승부를 연출이 될지.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회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앞서 스트라이크를 쳤기 때문에 핀미스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번 투구에 따라 점수가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투구가 중요합니다. 권하진. 이번 네. 대회 유일한 여자 초등학생인데요. 자,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네. 핀 네 개를 쓸어드렸습니다. 자, 점수 확인해 볼까요? 자, 114대 116입니다. 와, 정말 재밌게 흘러가네요. 마지막 네. 10프레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유선우 선수. 자, 이번 경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2, 3위전이랑 마찬가지로 마지막 프레임, 마지막 앵커가 던지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에이스 추병현 10번째 프레임. 아. 자, 8번째 프레임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8번, 10번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처럼 8번, 10번이 남는 경우도 약간 회전이 부족해서 자, 이렇게 되면 스페어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우선은 핀이 드래곤볼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핀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 가운데로 빠지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돌굴러가의 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122점을 기록했고요. 예. 돌굴러가요 팀이 7핀을 친다면 우승이 확정입니다. 자, 드래곤볼은 지난 예선전에서 평균 129.3점을 기록했는데 예선 성적보다 좀 아쉬운 성적이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TV 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6점 이상을 치면 네. 우승은 확정이 됩니다. 7점 치면서 우승을 확정짓는 예. 123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돌굴러가요 팀이 이번 초등부 3위조전 우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경기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할 텐데요. 유선호. 자, 이 핀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 124대 122.
돌글로 가요 팀이 예선 성적 1위 드래곤볼을 꺾고 2019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초등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2위, 3위전도 그렇고 결승전도 그렇고 참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볼링 선수들 꿈꾸는 이 초등학생 유소년에게는 값지고 좋은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뜨거운 관심이나만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고요.